네, 안녕하세요. 저희 이제 버스 탔는데요. 한번 둘러보실래요? 여기는 캐나다 버스인데요. 신기하게 생겼죠? 다음 타운 가시면 오후 2개가 붙어 있는 버스 타실 수 있는데, 오늘은 평범한 버스를 탔습니다. 아, 처음에 내리실 때는 이런 끈 같은 거 보이실 텐데요. 목적지에 달했을 때는 그거를 살짝 당겨주시면 버스 아저씨가 또 내려주실 거예요. 근데 이런 게 가끔씩 작동을 안 할 때가 있는데 그때 쓰실 수 있는 영어 표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Bus driver. 아, 버스 기사 아저씨. 아, 저 다음 역에서 내려주세요. Please drop me at the next stop. 아, 버스 기사 아저씨. Bus driver, please drop me at the next stop. 아, 다음 정류장에서 내려주세요 라고 부탁하실 수 있는 편입니다. 나중에 버스 타고 여행하실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편이니까요.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